네, 2018년 하신 일잘 되시고 건승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1월 1일입니다. 드디어. 2018년. 무술년. 그렇습니다. 뭐 무술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진짜 뭐가 없더라고요. 무술년에? 네, 무술년이. 그래서 되게 참 평화로웠나? 네,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해구나 뭐 이런. 뭐 예전에 뭐 우리나라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 뭐 변법 자강 운동에 뭐 무슨 뭐 하나 사건이 뭐 하나 있었던 게 무술년이라고. 그런 걸 도대체 하고. 언제 찾아봐요? 뭐 리뷰하기 전에. 대단한데. 네, 뭐 민해는 한국 준비되어 있는 남자입니다. 아 예. 네, 전화번호 몇 번이시죠? 올해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장가 보내고 싶어서. 이제.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무술년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도 평화로운 그런. 네. 기운이 있는 해인 것 같고 또 황금 개띠 올해가 네 황금 개띠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복받고 그리고 네. 정말 개처럼 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황금 개 개처럼 벌자 이런 얘기죠 이제 네, 네 황금으로 된 개를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24 되던 해 아 나도 깜짝이야 이제 24 됐다고 그쵸 이제 황금 돼지해가 지나갔었는데 돼지띠고 황금 돼지 이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개띠해 분들 82년생들 82년생 네, 그리고 94년생들 94년생 네 더더욱 더 힘내서 황금계에 걸맞는 좋은 한 해 06년생도 있잖아요 왜? 네? 06년생 06년생 13살 13살이죠 06년생 그죠 초등학교 네. 6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 생활 네 즐겁게 잘 하시고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올해 다들 정말 원하는 일 다 이루시는 한 해 되길 바라고 어탐도 계속해서 폐지되지 않고 건승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2018년 무술년 한 해 다들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그렇죠. 네, 건강하시고 그렇죠. 네, 저희 어탐도 폐지되지 않고 건승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뭐랄까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 우리 컨텐츠도 뭐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항상 그런 상황과 예산의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고 우리가 이 어탐에서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해 첫 기어 이 첫 기어로서 과연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줄 것인가? 그렇죠. 작년 그게, 네. 작년 마지막 기어와 네. 올해 첫 기어가 이제 맞물리죠. 그렇죠. 팬더입니다. 팬더. 팬더. 야 우리가 어탐인데 팬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왜 기분이... 괜찮아요. 아니 팬더가 이제 다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잖아. 나쁘진 않은데 그쵸? 기분이 엄청 좋진 않아요. 솔직히 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막 마틴으로 끝내고 깁슨? 테일러로 시작했다든가. 아, 깁슨이요? 에피폰으로 끝내고 깁슨으로 시작하면 최고지. 아, 그 애는 뭐 하는 일 다 이루지. 근데 팬더는 왜 그래요? 팬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누르지 예,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이게 팬더가 지금 이제 잘 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또 편승해서 그 잘 되고자 하는 그 모멘텀의 기운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팬더의 CC60S. CC60. 네, CC60S. 아, 과연 어떤 기타일지. 269,000원의 가격. 네. 역시나 초심자 엔트리급 모델이고요. 원산지 인도네시아. 101cm 전장. 101mm 두께, 73mm 뒷둘레,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콘서트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 탑,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의 마호가니 팬더 이지 투 플레이 프로파일 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지 투 플레이는 정말 플레이하기가 쉽다라고 검증을 일단 했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는 뒷둘레가 71mm였는데 73mm로 늘었거든요. 네, 늘었어요. 근데 사실 73mm도 굉장히 뒷둘레 치고는 맞아요. 네, 치수가 작은 거예요. 71이 유독 가늘었고요. 73도 그렇게 뭐 전혀 뭐 크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너트 너비 42.9mm 플라스틱 너트고요. 지판 공기는 320mm 반지름 갖고 있고 20프렛에 643mm 스케일 길이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무난한 네, 팬더의 엔트리 기타의 스펙을 보셨고요. 무게는 지금 저희가
1승 1무 1패인데 1패. 명음 씨가 1퍼펙트로 일단 앞서고 있습니다. 무게 몇 대 몇? 8485. 이거 봐라, 눈치 싸움을 하시겠다. 둘 중에 하나 퍼펙트 나오는 거 아니야? 아우, 야, 아깝다. 아우! 와, 아깝다. 아, 나 83 썼다. 84로 바꿨는데. 아우, 아까워라. 아, 이거 아까워라. 야, 2승 1무 1패. 어쨌든 제가 승수를 앞섰어요. 들좋네 이거. 조금 들좋겠다. 상당히 들좋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전 시간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저요. 전 시간에 약간 그 무겁다고 생각했었던 그 합판 사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싹 빠졌네요. 이게 조금 더 선명하죠. 네, 맞아요. 되게 유리한 해상, 느낌. 해상도가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건 괜찮은데 26만 9천 원이면. 역시.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콘서트가 조금 더 밸런스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네요. 싼 소리가 없어. 되게 좋은데요? 네, 새해 첫 기어로 손색이 없는 기어였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전 마음에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 날쿠스틱이잖아요. 날쿠스틱. 네, 그렇죠. 네, 이 사운드 다 들어봤죠? 네, 끝났어요. 어, 근데 소리가 어, 안정감이 있고 해상도도 그쵸, 괜찮고 그쵸, 그쵸. 네, 20만 원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 이거 가성비가 어, 충분히 훌륭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 이거 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얼스 네. 생각났어요. 네. 네. 그런 느낌. 네. 네. 조금 부담 없는 얼스. 네. 조금 이제 얼스가 이제 조금 양감이 좀 큰 기타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네, 그거보다 좀 더 부담이 덜합니다. 어,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어,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아, 정초부터 팬더로 소나기를 네. 올해 정초부터 올해 괜찮은 거죠? 네, 네, 예,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네. 예, 예,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우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어 뭐랄까 되게 사운드가 엄청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있어요. 네, 맞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오, 이게 어 저 약간 팬더 그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 그래도 콜트를 잡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쑥 들어올 줄 몰랐어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잡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아, 잡지는 못했는데. 네네네. 잡지는 네.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출사표 제대로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어, 이게 사실은 잡을 정도가 되려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라인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네. 시간이 하나도 빠지는 기어 없이 거기를 맞아요. 거의 평정하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운드를 딱 지금 여기 CC60S에서 보여준 것 괜찮네요. 같아요. 괜찮네요. 네, 좋아요. 시청자 안주평. 새해 첫 시청자 안주평이네요. 네, 새해 첫 시청자 안주평은
어 펭귄 지나서 D570T 헥스. 헥스. 네, D570T 모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 차남 헥스 님이 등장. 야마하 차남 헥스? 네, 야마하 차남 헥스. 야마하의 장남은 그럼 콜트일까요? 그리고 3남 팬더까지. 네, 약간 이렇게 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어 아니면은 야마하 차남 헥스니까 야마하와 콜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가성비를 관통하는 그 저가 브랜드 다 나왔네요. 네, 야마하 차남 헥스님. 어 이게 헥스가 어, 적당히 상판 굽고 적당히 새로운 거 갈아 끼우고 적당히 제값하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야마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헥스가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예 이렇게 했는데 한 줄평 야마하의 대사를 쳐주셨네요.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새끼. 영화 보는 거 네, 같네요. 영화 보는 느낌의 네, 재미있는 으로 구성의 한 줄평 잘 봤습니다. 좋습니다. 야마하 차남엑스 헥스가 커서 된 게 야마하라고요. 네, 아~ 뭐, 네, 그 싹수가 보인다. 네, 싹수가 보인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팬더가 이제 또 싹수가 엄청 보이고 있어요.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초심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또 넓어지는 그렇죠. 하나의 기회. 사실 헥스가 와 진짜 정말 슈퍼로키로 등장했다가 약간 요새 조금 주춤했죠? 네, 주춤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팬더랑 같이 서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네네네. 빨리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거기서 같이 멱살 잡고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가면 아니면 좋겠네요. 처음부터 완전 잘해버리던가. 아예 아무도 못 따라오게. 아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격대 그 가성비로 싸우다 보면 자멸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꾸준히 계속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콜트 CC60S 괜찮네요. 네, 영업 씨도 한 주 편드리겠습니다. 팬더의 지구 같은 별을 곧 찾을 것 같습니다. 아, 네. CC 캐치 콜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콜트를 잡아라. 네. 참 새해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주세요. 1월이 신정 퍼포먼스. 네. 나 진짜.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올라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사운드가 확실히 한 단계 더 좋습니다. 같은 가격인데. 가격 같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가 나오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CD60SCE 왜냐하면 픽업이 오히려 애매하게 달려있을 경우에는 가성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특히 요 가격대는 그렇죠. 35만 네. 9천원이면 이제 픽업 값이 9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음흠. 9만원에 과연 어느 정도의 픽업을 세팅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음흠. 점수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지금 팬더 지금 아주 선방 중이에요. 좋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하나 달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